요즘 계산기 두드릴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장기화로 치솟는 물가에 금리 인상. 3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라는데 정말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물가 인상만 보더라도 세계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네요. 안녕하세요. 강서지역 공공정보, 지역단체와 기관의 활동 소식을 전하는 강서지역 정보 플랫폼 강서정보 편의점 점장 윤성리입니다. 7월 두 번째 강서지역 정보를 공유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서구에 복지관이 14개나 있는 거 아세요? 요즘 지역 밀착형 복지로 복지관들이 지역 동단위로 좀 더 많은 주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방화 3동에 위치한 방화 6 종합사회복지관 소식인데요. 지역 밀착형 복지사업 욕구조사를 위해 마곡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조사는 오는 8월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며 오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곡 엠벨리 5단지 정문 앞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참여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도 있다고 하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강서구는 20개 동이 있고 각 동에는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화곡본동 주민자치회 소식인데요. 봉제산 문화데이, 사진 콘테스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사진 한 컷에 화곡본동 담기로 오는 8월 31일까지 작품 사진을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화곡본동 주민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상도 있다고 하니 화곡본동 주민 여러분들 참여해보시면 어떨까요? 세 번째 소식은 지역 서점 소식입니다. 공항동에 위치한 다시서점에서는 새책 줄게 헌책다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버려지는 헌책을 새 책으로 교환해드립니다. 다 읽은 헌책 3권을 가지고 다시서점에 방문하시면 서점에 비치된 교환용 새 책 한 권으로 바꿔드립니다. 교환 권수는 1인당 한 권이고 전집, 수험서, 학습교재, 잡지, 전문서적, 낙서 등으로 훼손된 책, 낡았거나 색이 바랜 책, 무료 증정도서, 종교인 및 정치인 자서전 등은 제외됩니다. 교환 시기는 오는 7월 8일부터 책 소진 시까지이며 외부 일정 등으로 서점 오픈 시간이 유동적이니 방문 전 서점에 확인하시고 방문하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마을기업 모나드움에서는 올해 연결과 돌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는데요. 고립을 넘어 연결로, 혼자 말하도록 버려두지 않는 일, 시민 강연을 개최합니다. 우리에겐 마음을 챙기는 일과 연결, 관계를 만드는 힘이 필요한데요. 그동안 고립된 청년들을 지원해온 오후쿠사 미노루님을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강연은 오는 19일 저녁 7시 30분 발산역 인근에 위치한 C라운지에서 열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비틀리 모나드움 시민 강연으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070-8098-4678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시민 강연은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장소에서 진행되며 문자 통역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강서구 시민교육 기초조사 소식인데요. 강서구 시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모여 2019년부터 지역에서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강서 시민정치 참여단이 있는데요. 서울시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와 협력해 강서 지역 시민교육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시민교육 기초조사를 오는 20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강서구 시민교육 생태계 자원지도 제작에 활용되고 지역사회에 공유될 예정이니 그동안 강서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진행됐던 다양한 활동들이 빠짐없이 담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강서정보 편의점을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더 많은 지역정보, 공공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작별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강서정보 편의점 점장으로 인사드렸던 저는 이번 소식을 끝으로 강서정보 편의점 명예점장으로 남습니다. 명예점장으로 또 반갑게 인사드릴 일이 있겠지요? 여름방학 이후에는 신임 점장님이 이어갈 예정이니
강서정보 편의점에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강서정보 편의점 점장 윤성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